예, 대무역법 5장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4, 수출입 거래 총칙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그 다음에 수출입의 개념, 그 다음에 수출입 품목의 관리,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법 조문들 한번 이렇게 하고, 이제 조문들, 구체적인 조문들 보면서, 다시 한번 쭉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문 매치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쭉 이제 여기 나오는 개념을 이렇게, 물론 조문에 다 근거한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조문 하나하나 하는 거 나중에 정리하면서, 조문해서 매치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이라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이 원칙입니다. 그죠? 수출입 거래 체계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WTO가 지향하는 것 자체가 그죠?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이라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수출입 제한이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수출입 물품, 그 다음에 수출입 거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지역,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수출입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요, 수출입 물품에 관해서는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그 다음에 통합 공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공고, 이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출입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지역, 그죠? 이제 지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또는 교육 상대국의 전쟁, 사변 또는 천재 지변이 있을 경우에 앞절에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상호주의라는 것은 상대가 우리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그 혜택만큼 우리도 상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가 상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수출입 지역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조약과 국제 법규에서 정한 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생크션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제약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수출입을 갖다가 통제하는 거, 그죠? 통제하는 거.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이란이라든지 이런 핵 보유 국가들에 대해서, 핵을 개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지금 뭐 북한도 그 대상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국제 평화 안전 유지라는 이런 명목으로, 그죠? 어떤 필요한 경우에 수출입을 갖다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생필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따라서 앞절을 했습니다. 교역 상대국과 무역에 의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정, 그다음에 동식물의 뭐 이런 거, 건강 황보 보호 등 국내 자원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도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같은 경우는 제한 품목이 있죠. 그다음에 이러한 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나 상황 허가나 중개 허가를 받아야지 수출 상황 중개 허가 기관에 이제 이런 것들 신청해가지고 받아야지 이제 수출입이 될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입 공고에 가서 제한 품목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랜드 수출 같은 거할 경우에 수출 승인을 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브랜드 수출이라는 것은 국가 기관 산업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적국에 이러한 이제 그 브랜드 수출들이 돼서
이것이 오히려 이제 자국의 어떤 안정을 해칠 경우에는 이렇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러한 데에 대한 수출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거래 형태에 대해서요. 특정 거래 형태, 즉 위탁 판매 수출, 수탁 판매 수입, 그 다음에 위탁 가공 무역, 그 다음 수탁 가공 무역.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탁 판매 수출이란 것은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에서, 그죠? 일단 위탁 판매의 수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출 상품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 판매 수입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위탁 가공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반대로 이제 받는 입장에서 수탁 가공무역이 되는 거고요. 임대 수출, 임차 수입, 그죠? 그 다음에 외국 인수 수입, 외국 인도 수출, 그죠? 그 다음에 연계무역, 중개무역, 무한 수입, 무한 수출. 요것도 이제 전부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환하면, 입장이 전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원래 수출입은 자유롭고 공정한 수출입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출입 지역에 대한 제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 그다음에 수출입 형태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 이것은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고시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부 각 기관에, 그죠? 허가를 받아가지고 행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입과 수입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봅니다. 그래서 수출입과 수입의 개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품, 우리가 그 대외무역법에서 이야기하는 무역거래의 대상물에서 물품이란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직업수단, 그죠? 정권 및 채권을, 그죠? 채권화한 서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대외무역법에서 이야기하는 물건은요, 일단 물품은 동산입니다. 그죠? 동산이고,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뭐냐면,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직업수단이라든지 정권 및 채권을 화치한 서류는 제외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그죠? 요것은 이제 용역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의 대상물 중 용역, 또 서비스란 것은 어떤 거냐, 그죠? 그죠? 그래서 경영 상담업, 법무관리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그다음에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업종, 관광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그다음에 운수업, 그죠? 그다음에 지식기반 용역 등 수출 유망 산업으로서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광고업, 사업, 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이런 것 등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 인접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권의 양도, 그죠?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락,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소프트웨어, 그죠? 부어,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영상물,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포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죠. 위에 집합체, 그 외에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요,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모두 다 전자 형태의 문체물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상 그럼 이제 수출과 수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과 수입의 정의는 수출의 정의는요. 우리가 앞전에 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아까 했죠.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서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적을 가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박은 우리나라 영토의 연장으로 보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잡아서 바로 수출하는 것도 이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유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 중개무역, 그 다음에 외국인도 수출 내지는 무한수출 이런 것죠. 중개무역, 외국인도 수출, 무한수출,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중개무역은 수출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수출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요건 이제 인터미디어트죠. 근데 중개무역, 즉, 멀천다이징은 수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수수료만 받는 거고요. 중개무역은 일단 소유권이 중개자에게 넘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만 받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걸 수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이 꼭 국내에 있지 않아도 외국에 있는 물건이라도 소유권이 국내에 속한 그러한 소유권이면 그것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것은 중개무역에 해당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수출로 포함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수출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무한수출. 그것도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을 제공,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법으로 정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이제 확실한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자가 아니죠. 그죠? 국내에 거주하려면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을 국내에 거주해야 되는 거고요.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국내에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되려면은 또그 조건을 이제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단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이 제공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주자로 분류되느냐, 이 사람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느냐 하는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둘 다, 즉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둘다 한국에 있어도 비거주자에 의해서 거주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면 이것은 수입이 되는 거고요. 또 거주자에 의해서 비거주자에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 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것은 또한 똑같이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가 어떤 요건인가, 비거주자가 어떤 요건인가, 그래서 이제 거주자가 이 사람이 거주자인가, 이 사람이 비거주자인가를 어떤 자격 요건으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수출이라 해서 꼭 국내에서 물건이 나가고 그다음에 국외에서 그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외국에서 나가는 것도 중개무역일 경우에는 소유권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수출로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용역의 국경을 넘는 이동에 의한 제공. 이건 기본적인 거죠.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이거는 뭐, 분명 이것은, 뭐냐면, 수출이 되겠죠. 자,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소비에 의한 제공. 그죠? 자,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면은 또는 상품을 제공하면 그것은 수출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국외로 물건이 나가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이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하느냐, 거주자가 거주자에 하느냐, 거주자가 거주자에 하는 것은 그건 수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적을 가진 사람이, 거주자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뭐가 된 사람이? 그 사람이 거주자에게 팔아 저저 비거주자에게 팔면은 그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은 수출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거주자의 상업적 회의 주재에 의한 제공이죠, 그죠? 그다음에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수출에 해당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 후 인도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죠? 이것도 전부 다 수출에 해당된다. 거주자냐, 비거주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입의 정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그죠? 그다음에 정형, 그죠? 임대차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대차는 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정형 등의 원리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이것도 수입에 해당됩니다, 그죠? 뭐 기계를 빌린다든가 또는 이제 뭐 선박을 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즉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소유한 건물을 우리가 쓴다면 그것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외국인이 소유한 건물을 우리가 빌려 쓴다면 그것은 수입이 되는 거죠. 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자, 외국에서 외국으로,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지만, 국내 거주인이 비거주인으로부터 외국에서 물건을 갖다가 사들이면 그것도 수입이다. 이거죠. 그죠? 그것도 수입이다.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거, 중개무역, 외국인 수입, 무한수입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거주자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 즉, 비거주자가 외국인이죠. 거주자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제공한다. 즉,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결국 뭐가 됩니까? 수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고. 맥도날드가, 그다음 스타벅스가 어떻게? 물건을 파는 행위. 그죠? 그거는 수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된다. 이제 그 지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직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이제 라이센싱을 받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따라 틀리겠죠. 뭐 직영이 한다면은 외국 기업 그 자체니까, 그죠? 그 자체가 우리한테 물건을 팔면은 그것도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것이 된다. 똑같은 것이다.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죠? 제공하는 그 방법이 무조건 그거 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죠? 그것이 이제, 된다. 자, 또 이제 무채물 같은 경우도 얘기했겠죠. 역으로죠. 수출이 반대 경우죠. 자, 비거주자의 거주지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그 밖의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그죠? 그죠?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의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우체물,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송하더라도 내국인에 대해서 전자적 형태의 우체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은 그 자체가 수입이 된다. 물론 그 방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환관리법 제3조 1항하고 14조 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갖다가 거주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수를 둔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자, 대한민국 안에 주소가 있거나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있거나 거소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장소를 거소라 합니다. 그죠? 자, 거소를 둔 개인,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거주자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이런 사람 외의 어떤 주소가 일정하게 없는 사람, 개인이나 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비거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거주자를 보고 그렇지 않은 법인들은 비거주자로 본다.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라도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제외 공간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제하고 있는 자는 우리나라 공간에서, 우리나라 공간은 우리나라 영토 확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지만 이 사람은 거주자로 봅니다. 알겠죠? 자, 거주자로 본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거주자였던 사람이 입국해서 3개월 이상 국내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또 거주자로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비거주자로 있던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이게 외국인이다. 이렇게 외국인, 내국인이 이제 개념이 아닙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자도 나중에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비거주자도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외국인은 무조건 비거주자, 그 다음에 국내인은 무조건 거주자 아닙니다. 국내인이라도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면 이 사람은 비거주자가 되고요. 이 사람과 맺은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수출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외국환 관리법 제3조, 그 다음에 14호, 그 다음에 15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분류에 따라서 수입과 수출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럼 다시.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어떤 거고, 이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어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법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제 비거주자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제 비거주자라는 자란 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외국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은 비거주자이겠죠. 그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비거주자였다가 한국에 3개월 이상 체제하고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무슨 알겠죠? 이제 그 밖의 영업 양태, 영업의 모양, 좀 주요 체제지 등을 고려하여, 자,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그것은 또 뭐냐면,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외국 기업에 있더라도 영업의 형태라든지 주요 체제지, 자, 근데 이제 뭐, 외국 기업에 있지만 국내에 뭡니까 뭐 오랫동안 체제하고 있다든지 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는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자로서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그것은 거주자로 인정합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즉 외국에서 그게 이제 외국에서 외국 기업의 어떤 자기의 어떤 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이건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이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영업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판례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그래서 영업활동이라는 말 자체는 그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그죠? 이런 사람도 이제 뭐냐면 비거주자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도 비거주자입니다.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일시기구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에는요.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사람이 외국에 있다가, 그죠? 자, 이 사람이 외국에 있다가, 그죠?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죠? 국내에 들어왔는데, 3개월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3개월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응?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요 3개월 있었던 거는 국내에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거죠. 요 3개월은 외국에 있던 것으로 외국에 있던 체제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3개월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3개월 이상 있어야지 비거주자로 되는 거죠. 3개월 이내에 있었던 거는 그것은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요 규정 중 2년에 플러스 된다 이런. 2년에 플러스 된다. 그 결국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사람이 1년 예를 들어서 2년은 24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2개월 정도 하고, 22개월 정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22개월 정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2년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2년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2년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거주자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3개월 있었잖아요. 3개월 이상 있으면은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나는 거예요. 22개월 있었던 게.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미만이 있어가지고, 미만이 있으면 이거는 22개월에서 플러스 3개월 다해서 2년 이상 있었던 게 돼서 이거는 비거주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 밖의 영업 양태, 주요 체제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기재부 장, 이것도 조금 추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영업 양태가 어떤 것인지, 뭐 주요 체제지를 어떤 것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일단은 여기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재량권을 준다 이런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건 조금 이제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경우입니다. 그죠? 외국인 경우는 이게 이제 확실하게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국내, 대한민국 국민은 뭐, 필요성이 있는 자,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 이건 재량권이 높죠. 그죠? 판단할 필요성은 결국은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뭐 그 밖의 주요 영업 양태, 영업의 모습, 주요 소재지 등을 고려한다. 판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거는 전부 굉장히 이제 재량권을 갖다가 부여한 거죠. 그거는, 딱 뿌리저기 정해놓지 않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을 주고 있죠. 자, 근데 외국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사람들은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에서 있는 자.
그다음에 이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도 이 사람도 거주자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들은 이 사람들은 외국인, 외국 정부의 공관은 외국 영토의 확장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내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비거주인입니다. 그죠?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한 자. 그죠? 이 사람도 외국, 우리나라에 있지만 어떤 입국해가지고 잠시 이제 체제하지는 않습니다. 위하고는 틀리게. 하지만 입국한 자들은 공무로 입국한 자는 즉 개인 어떤 업무가 아닌 공공의 관계되는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와 관계되는 업무로 입국한 자는 결국 이 사람들은 비거주인이다. 자, 그다음에 거주자였던 외국인이 거주자였던 외국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던 자나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종사하고 있던 자죠. 이 거주자였던 외국인이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것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외국 분자에서 들어오면은 3개월 이상은 체재해야지, 그죠? 되는 것과 마찬가지. 국내에 거주인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거주인이었던 외국인이 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가서 바깥에서 3개월 이상 체재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종사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외국에 출국해서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에 있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법인 회사들 보죠. 그다음에 뭐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회사들, 단체들, 그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떤 경우를 거주자로 보느냐? 대한민국 제외공관은 당연히 우리 영토의 확장이니까 거주자죠. 자,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죠.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거주자로 봐야 되죠. 단체, 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자, 비거주자란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법인의 비거주자. 자, 아까 이야기합니다.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그죠?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그죠? 이런 것들은 모두 거주자라고 봅니다. 거주자. 자,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자, 비거주자지만, 거주자로 분류되지만, 비거주자의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이 조직들은 우리는, 거주자로 본다. 그죠? 이제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가 법률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대리권이 있고 없고는 따지지 않고, 하여튼 한국에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법인단체, 그 다음에 그 등의 비거주자는 그럼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어떤 경우에 법인이나 단체가 비거주자가 되느냐. 자, 봅시다.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이건 물론이죠. 공관은 그 나라 정부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내에 있더라도 그 외국 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는 비거주자가 되겠죠. 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있죠. 4조에 의한 시설, 즉, 뭐, 이래서 그런 시설들이 있죠. 미군 주둔지라든지,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 이거 SOFA라 하죠. 이에 따른 미 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미 합중국 군대 등, 그죠? 미 합중국 군대 등의 구성원, 군속, 그 다음에 초청 계약자와 미 합중국 군대 등의 비세출 자금기관, 그 다음 군사 우체국 및 군용 은행 시설, 이런 것들은 모두 뭐냐면 비거주자입니다. 알겠죠? 비거주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국내 법인 등의 영업소. 그죠? 외국에 있는 국내 법인이지만, 어쨌든 역으로 외국 국내 법인 또 국내에 있는 영업소들은 다 거주자로 보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법인의 영업소지만 그것이 외국에 있으면은 모두 뭐라고요? 그것은 비거주자다. 비거주자. 그다음 이제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태도 뭐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게 뭐 우리나라 거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비거주자로 분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와 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일단 이제 관세법상의 수출과 수입의 정의를 한번 살펴봅니다. 관세법상의. 자, 관세법상의 수출과 수입은 어떤 경우에 분류가 되느냐. 자, 관세법 제2조, 2조에 2에서 4, 5 보면은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이제 이걸 우리 관세법상에서는 수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국 물품은 어떤 거냐? 자,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이죠. 왜? 우리나라 선박은 영토로 보는 거. 우리 자, 그 선박 국적의 영토로 보는 거죠. 그 선박이 소유한 자가 자의 국적, 그죠? 그 국적, 소유 국적, 등록지, 그죠? 자,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죠. 입항 전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저죠?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내국품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이거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를 갖다 외국으로 반출한 걸 요거로 수출한다. 그죠?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수입 신고하기 전에 그다음에 보세 구역에서 그냥 바로 반출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가 왜냐면 이제 우리 중개 무역 같은 거할 때는 우리가 굳이 국내로 들여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세금을 지급한 나중에 또 세금을 환급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일단 보세 지역 즉 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에, 아직 통관이 안된 지역에 두고, 그것을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얻어서 반출된 물품은 결국은 뭐냐면 수입 신고는 안 됐지만, 반출,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국적이, 한국 국적이 그것을 이제 반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그걸 다른 데로 중개무역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국내로 들어온 것과 같은 어떤 그것으로 취급한다. 국내 물품으로 취급하는 거죠. 단지 이제 뭔가 절차상 중복되고 뭐 이런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수입 신고 안 하고 그냥 보세구역에서 바로 다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죠. 그다음에 수입 신고 수리 전 그죠? 즉시 반출 신고를 하여 반출된 그죠? 그렇죠. 반출 신고를 하는 것도 그렇고 반출 승인을 얻어서 반출하는 것도 같아 똑같이 어떻게 내국 물품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수입은 그러면 관세법상 어떻게 보냐? 그죠? 수입은 그래서 관세법상의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그죠?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죠? 이것도 이제 외국 물품으로 보죠. 이런 외국 물품이 어떻게 됐다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반입되거나 소비 또는 사용될 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뭡니까? 이것도 외국 물품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외국 물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그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일단 수출 신고가 나간 물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게 다시 반입되거나 또는 소비 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경우에, 그죠? 이것을 우리가 외국 물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관세법상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을 정의하고
또이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우리가 관세법상에서는 수출이라고, 그다음에 여기 외국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자,그래서이제수출입품목의관리를보면요.자,여러분잘보세요.그래서이제수출입품목을우리가수출하고수입은일단기본적으로뭡니까? WTO의자유무역협정의어떤그취지에따라서원칙적으로자유무역입니다.그러나예외적으로이것이이제여러가지목적에의해가지고제한될수있다.그죠?그것이이제수출입품목의관리다.그죠?자,대무역법은요,대무역법시행령과대통령령이죠.그다음에대무역법규칙,관리규칙이죠.이거는이제그부령으로되겠죠.자,그래서여기보면은이제이것은대무역법은개별법으로서요.자,이거는이제수출입신고,그다음에전략물자수출입표시,그다음에통합공고,이렇게이제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죠?그래서이제수출입신고는법제제11조1항부터제5항까지규정에따라,자,물품들의수출또는수입의제한금지,성인신고,한정및그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죠?수출입신고,수출입공고,그죠?그다음에이제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는요,전략물자에대해서는법제26조에따라서요,전략물자의수출제한및수입에관하여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자,그다음에이제통합공고에서는요,이법제12조에따라동법이외의다른법령에서해당물품의수출입요건및절차등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수출입요건확인및통관업무간소화와무역질서유지를위하여다른법령이정한물품의수출입요건및절차에관한사항을조정하고이를통합규정함으로서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무슨말이냐?알죠?그러니까이제뭐냐?동법이외의다른법령에서,그죠?이런,대외무역법이외의다른법령에서해당물품의수출입요건및절차등을정하고있는경우가있겠죠.그죠?각각의이제행정법이나개별법들이있을겁니다.이런경우에는수출입요건및통관업무간소화와무역질서유지를위해서다른법령이정한물품의수출입의요건및절차에관한사항을조정해야하고,그죠?이를통합규정함,그런것들을전부이제대외무역법에서대외무역법은이제그러한이제여러가지개별법에서정하고있는이러한이제규정들을통합해서공고하는그러한것을규정하고있다.그렇게이제알고있겠죠.자,그래서이제그런것들을통합할수있는그런우선적인이제권한이있다.이런이야기겠죠.자,그래서이제요거잘이제우리가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시행령,대외무역관리규정,그다음에요게는이제수출입공고,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있고요.그다음에통합공고가있다.요세개를이제잘알아두기바랍니다.자,그럼이제그중에서요부분에해당되는거,수출입공고,그죠?수출공고라는게뭐라했습니까?아까수출입공고라는것이아까뭡니까?물품의수출또는수입의제한,금지,성인,신고,한정,규제하고있잖아요,그죠?및그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는것이수출입공고입니다.제한에대한것이죠,그죠?제한에대한것이죠.자,그부분에대해서수출입공고에대해서한번봅니다.그러면이제수출입공고,개개의물품에관한관리내용을담고있는품목리스트,그죠?개개의물품에관한관리내용을담고있는품목리스트,게이제수출입공고죠.개별적인수출입물품에대한수출입의제한여부에관한종합검문,자,수출입을할수출수출과수입을제한할것인가이에대한종합적인계획,그다음수출입의제한및절차등을만들고요,공고하고제한대상을공고하는것,그죠?자,그것이이제수출입공고다.그다음에이제우리가보면
수출입 제한 사유, 즉 대무역법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수출입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사유 등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대외무역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수출입이 제한 사유를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출입이 제한 사유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그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보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수출입을 제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품목이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또는 고시하는 물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뭡니까. 수출입을,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는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생물자원부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인데, 무엇에 관한 것을 생물자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고시하는, 요거는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역 상대국과 경제협력을 정진한다. 즉, 요것을 위해서도, 요것을 경제협력을 정진하기 위해서도, 산업통상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정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요. 요것은 이제 수출입 공고를 통해서 수출입의 제한을 갖다가 함으로써 품목을, 해당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수출입 제한 사용 중에는요. 방위산업용 원료, 기재, 항공기, 그 다음에 동부품들, 그죠? 기타, 원활한 물자 수급, 그 다음 과학기술의 발전, 통상 산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그죠? 자, 이럴 때, 요 경우에는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한 후에, 협의 후에 지정고시를 하고, 수출입 공고를 함으로써 품목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요 내부, 네 가지 경우, 일단 잘, 그거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헌법에 체결 또는 공포된 조약이 있죠. 그죠?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는 것은 국회의 비준을 얻은 조약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또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 그죠? 요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공고로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하면은 생물자원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한 이 품목에 대해서 지정하고 고시함으로써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방위산업용 원료, 기재, 항공기 등, 항공기와 동부품, 기타, 필요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 이 물품에 대해서 품목을 지정 고시하고 수출입 공고를 함으로써 물품 품목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수출입 제한 및 절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한 대상을 공고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출입 공고상의 품목 분류 방법인데요. 품목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955년에는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이라 해서 표준 국제 무역 분류, 이러한 그 분류 방식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1955년부터 1962년 사이에 SITC 방식을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UN 경제사회이사회, 그죠? 가 1950년에 제정돼서 1974년에 2차 개정할 때까지죠. 그 다음에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
국제협력의 국제적 비교의 용인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국가 간 경제 분석이었고 상품별 무역 자료의 국제적 비교, 그 상품별로 국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게 어떻게 평가 나누어지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비교를 갖다 용이할 목적으로 작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962년에는 BTN, The Business Telephone 이렇게 되었습니다. Nomenclature, Nomenclature는 명명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관세협력 이사회, 그죠? 그래서 에 의해 가지고 됐는데 요것은 1962년부터 1974년, 77년까지는 BTN, 즉 관세협력이사회에 의해서 즉 만들어진 이러한 분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977년부터 1988년 1월까지는 CCCN입니다. 그죠? CCCN은 관세협력이사회 상품 분류표라고 하는데요. Custom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랍니다. 이것은 이제 관세협력이사회 상품 분류표, Nomenclature라는 것이 명명표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세계 각국의 관세 행정의 개선 및 통일화 도모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세 행정에서 통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가나 똑같은 이제 분류로 상품을 분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어느 정도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같은 물품에 대한 같은 관세 부과, 그죠? 요것은 이제 1977년부터 1988년까지, 그죠? 사용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HS 코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HS 코드다. 이렇게 이제, 지금 88년부터 그 지금까지 이제 사용되고 있는 분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관을 딱 통과하면은 세관에서 이제 HS 코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상품명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국제 분류표, 그죠? 그래서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라 해서 그래서 HS 코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은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제도다. 조화 제도다. 조화 일등 조화했다. 지금은 이제 이걸 다 쓰고 있죠. 현재까지요. 자, 그래서 보통 무역 통계의 수지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요. 이 HS 코드는 국제 교습에 필요한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그죠?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뭐 6자리는 공통으로 쓰고 나머지 이제 10자리까지, 12자리까지는 각국이 또 자유롭게 쓰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6자리 딱 보면은 이 코드가 이제 세계 공통으로 그건 돼 있고 이제 나머지 디테일은 각국이 이제 알아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어쨌든 이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물품이 어떤 물품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 HS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품목 분류다. 이 품목 분류에 의해 가지고 뭐 이게 전략 물자다, 뭐 아니면 제한 물품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션 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죠. 아이덴티파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HS 코드의 분류 방법에 따라서 1988년 1월부터 시행한 이 HS 코드의 분류 방법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상품이 분류가 돼야 되죠, 그죠? 상품이 분류가 된다. 아, 여기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HS 코드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렇게 돼서 국제 공통은 6단입니다. 그 다음에 자공용 6단, 4단이. 그래서 뒤에 4단에는 그 각각의 나라들이 자유롭게 디스크립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김치도 HS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따라 가지고 이제 품목을 제한하거나 요딱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계 공통적으로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67년 4월에 가트에 이제 가입을 했죠. 그죠? 그래서 한국은 허용 품목 표시제. 그죠?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파지티브라는 것은 허용된 품목, 즉 열거된 것 말고는 전부 다 뭡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열거하는 것만을, 즉 허용되는 것만을 적극적으로 명기해 놓은 것을 우리가 positive list system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는,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품목 표시되지 않은 기타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또는 제한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positive system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다가요. 우리는 67년 4월에 가트에 가입을 하면서, 가트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유무역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67년 4월에 가입하면서 67년 7월에 이것을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네거티브는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폭이 훨씬 더 넓고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죠? 제한된 금지 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포시되지 않는 기타 품목은 수출 또는 수입이 허용되도록 하는 품목 표시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역 자유화의 폭을 넓히고 외국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상품을 이러한 외국 상품과 경쟁시킴으로써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하고 일반 대중의 소비 생활을 향상시킬 목적이다. 우리가 외국 상품을 수입을 한다는 것은 수입 상품의 가격이 국내 상품보다 낮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한 겁니다. 보통 수입이 한다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면 자국 상품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려고 수입을 안 하려고 보호무역지를 채택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호무역지를 채택하면 그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러한 것들을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개방하는 거죠. 개방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경쟁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죠? 이런 기업들과 경쟁해서 이제 체질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수입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편익은 결국은 값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은 더 효용이 더 커지고 편익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입 상품이 들어오면은 물건값이 떨어지고 국내에 있는 상품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만큼이 바로 뭐냐면 편익이 되는 겁니다. 즉 사용자의 편익이 되죠. 소비자의 편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편익이 정진된다. 편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총 편익이 총 이익이 오히려 더 증진된다.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체질이 개선된다. 그죠? 국내 산업의 체질이 개선된다. 뭐냐면 이제 자유경쟁 시대가 되니까요.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대무역법상 지정 고시하고 수출입 공고한다는 말은 수출입 공고되었다는 것은 아까 공고되었다는 때는 그게 네거티브든 파지티브든 그 물품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갖다가 공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고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수출 금지 품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한 품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한 수입 제한 품목, 즉 수출 금지 품목, 수출 제한 품목, 그다음에 이제 수입 제한 품목 이렇게 있을 겁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 공고한다는 것은 수출 금지 및 제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왜냐하면 자 봅시다. 우리 수출 무조건 되냐? 물론 무조건 뭐 우리나라는 수출해야 되니까 뭐그 제한 품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국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제 고갈시킬,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쓸 것도 없는데 수출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 안 되잖아요.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그런 유의에서 악유가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우리가 그 기름 갖다가 오히려 더 다른 데 수출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희귀 자원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중국 같은 희토류 같은 거, 그죠? 희토류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수출하고 미국 수출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수출 제한 품목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야, 우리도 모자란다. 우리 쓸 것도 없다. 이러면 이제 수출이 이제 안 되죠. 수출 금지 품목이 있고,
그다음 조금 완화된 제한 품목이 있고요. 제한 품목은 승인을 받아 수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수입 제한 품목, 수입 제한 품목도 수입의 승인을 받아라 이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요, 고래고기 수입 수출 안 됩니다. 그는 이제 이 고래고기는 이제 고래를 잡으면 안 되니까요. 잡으면 안 되는데 고래고기 수출한다는 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거 이런 거기 되면 국제적으로 위상이 떨어지겠죠. 자연석. 화강암이나 사암 같은 경우 많이 없죠. 그러면 개의 모피, 개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개의 생피, 모피, 모피 잡으면 이거는 국제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의 목적에서 이거는 이거는 규제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규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 그래서 CITES 협정 부속서, 그죠? 자연 자원 보호 통상 정책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CITS란 것이 뭐냐면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런 하지 말, 잡지 말자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죠? 그죠? 멸종, 그죠? 멸종, 그죠? 멸종 위기에 있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입 수출 제한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없는 거, 규사 자결 대리석 같은 거, 그죠? 그 다음, 이거는 규사나 자갈이나 대리석은 채취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자연보호에 뭡니까? 위배되겠죠? 자연보호에 위배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자연자원을 갖다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율적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자율적 수출을 제한한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제한 품목에서는 항공기 및 동부품, 그죠? 항공기 부품을 갖다 수입을 해버리면은 엄청난 돈을 주고 하면서 또 어쩌면 국내 산업을 발전 못 시키죠. 국내 산업이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 오기까지 그럼 이제 항공기 같은 거를 갖다 외국에서 계속 수입해버리면은 나중에 외국에서 그 부품 안 주면 우리나라 전시대 어떻게 됩니까? 전시대 그 항공이 못 날죠.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갖다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근데 국내 산업을 처음 활성화 시킬 때는 국내 산업의 뭐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여기 싼 게 들어온다 그러면 국내 산업은 거의 형성이 안 되겠죠. 왜냐면 뭐 품질 좋고 그다음에 입증된 외국 상품들을 쓰겠죠. 안전하고. 그럼 국내 상품을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까? 그럼 외국 상품이 없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국내 상품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국내 상품도 이제 자꾸 이제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이 향상돼서 결국은 이제 외국 상품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던 이런 장점이 있겠죠. 철강제도 마찬가지죠. 철강제도 지금 보면은 철강 수요가 우리나라 지금 철강 회사가 크게는 포스코와 인천제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수요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넘어서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국산 철강제의 그 점유율이 20%가 넘었어요. 뭐, 오래됐는데 지금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넘어섰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두면은 잠식돼버리고 우리 철강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크랩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전 수입에 따라서 자동 승인되도록 이제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러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품목 관리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